너무 야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2시에 와야지. 컨텐츠 시작한다. 깨우쳤다. 사람한테 똥 던지는 고릴라? 얘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와, 얘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그 혹성 탈출 보면은 되게 묘사가 잘 돼 있거든. 영화 혹성 탈출 봤나요? 어, 이거 얘네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야. 난 개인적으로 동물원 폐쇄됐으면 좋겠어. 난 동물 굳이 안 봐도 되거든. 이거 봐봐.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똥 뽑아서 던지잖아. 이 미취학 아동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아, 얘 받아. 이거 연냐, 이거 난 웃을 게 아니라 얘네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러는 것 같아. 어. 근데 던지고 도망가냐고? 던지고 튀는 거지 그냥. 영상 끝까지 보라고? 첫 영상이요. 이거? 예. 이거 원숭이 욕할 게 아니야. 이거 완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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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쟤네들이 즐기는 것 같다고? 좀 더 자극해봐라, 좀 더 자극해봐라 하다가. 어, 야, 진짜 불쌍하다. 나는 명철개야. 왜 이렇게 불쌍하지? 그래도 고양인 돼지 우리 안에 들. 어. 어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혼 개그의 권위자. 비혼 개그의 권위자. 농사수 이완로 결혼으로 완성이 돼요.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찐광기가 보인다. 비혼은 결혼으로 완성이 된다. 어,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야, 진짜 배우신 분이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주호민 아저씨 진짜. 어. 아, 존나 웃기네. 영상 저거 다 보라고? 설 능력 오진다. 비혼주의는 결혼으로 완성이 돼요.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그리고 비혼주의자가 결혼하는 거 저 찬성해요. 왜냐면 비혼주의는 결혼으로 완성이 돼요. 우참 존나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 그 엑스맨 박사님 같다. 결혼하지 마. 왜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새끼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는 그게 그렇게 예. 좋지 않았어. 예. 그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예. 그 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진지하게 얘기하면 너무 내가 비참하기 때문에 밈인 척 하는 거예요. 다들. 진짜 익스트림한 거예요, 결혼은. 왜냐면은 이제 커플 다섯 쌍 중에 결혼해도 두 쌍이 헤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낙하산이 다섯 개가 있는데 세 개만 펴지는 거야. 근데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진짜 이게 익스트림한 거야, 좋은 거야. 죽잖아. 그 이제 여자친구가 놀러 와요. 집에 안 가. 15년째 안 가봤어. 근데 나는 그렇게 가졌거든요. 아기 있으면 무조건 엄마 해줘. 아, 근데 생각 좀 바뀌었어. 아니 근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어, 그럼요. 아빠를 좋아. 아빠는 찌꺼기 좋아한다. 아, 오늘 근데 제가 호캉스를. 아, 맞아요. 아, 솔직히 아니야, 지금 슬퍼해. 너 지금 얼마나 지금 눈물이 나오는 거야.
언제 보세요? 약간 무슨 무관 없어. 나영씨. 존나 웃긴다. 와. 초반에도 우리 오프닝 때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섰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자주 명심하세요. 그리고 집에 여친 들어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솔직히 나라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비혼을 장려하는 그런 거.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도 뭐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하고 나서 느끼는 것보다는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예. 아무튼 이런 말씀이 좀 드리고 싶네요. 행복하시죠? 그래도 사랑하시죠? 끝까지 가길 바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는데 결혼은 다들 하지 마세요. 남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셨습니까? 조용해. 아 우리 우리 바버샵 원장. 그래. 기왕 결혼한 거 그래도 끝까지 예 가야지. 너랑 결혼한 여자가 아 닥쳐. 현금 10억의 부피. 여기 아크릴료 통에 이렇게 이만큼 들어간다. 10억, 10억이? 와. 참고로 비타 500 박스에는 1억, 1억 2천까지 들어간다고. 야, 이게 10억이라고? 하. 이거 하나 벌기도 이렇게 힘든데? 한 뭉치당 얼마냐 저거? 500 되겠지? 500, 1000, 2000, 3000. 그 정도 되겠다. 세로로 꼽아서 넣고 이렇게 해서 넣고. 너 60억 있잖아 이러는데 대체 그런 족같은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60억 있었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욕 처먹는 짤풍 받아가면서도 웃으면서 하겠어요? 시청자 수도 내려놓고 그냥 내 방송 볼 놈들만 보라 그러고 방송 시간도 존나 프리하게 가겠지. 와 형은 저 아크릴통 6개를 채울 수 있는 거네. 개소리 하지마. 말 같잔 소리 하지마. 아 진짜 아우 말 탑금 역캠도 60억 없어 진짜로. 자, 다음. 있어? 랄프야, 나중에 폭로할 때 고형 재산도 부탁한다. 랄프야. 예? 말이 되냐? 60억은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지 않냐? 예. 차. 형 60억 있었으면 제가 바로 들고 튀었죠, 내가. 야, 돼지야. 뭐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장난이라도 이 새끼가. 형 멧돼지 만들려면 10억 들잖아. 자,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억은 개꿀 한 달 밥값만 1억이다. 돼지야? 응? 너 또라이야? 강은호도 400억 있는데 형이 60억이 왜 없어? 아이, 그 친구는 저 코인 해가지고 많이 벌었잖아. 600억이지 60억이라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잖아. 아이, 좋을 대로 생각해. 보통 사람은 60억 있다고 하면 웃고 넘기는데 너는 가능성이 있나 보네 반박하는 거 보면. 마, 그냥 웃고 넘길게 그냥. 말 같잔 소리 하고 계시네. 사진 존나 웃긴다. 사탄 실직 사유. 차 사고로 죽어가는 아버지에게서 아이의 시선을 돌리는 경찰의 시선. 경찰의 사진. 되게 진짜 감동적인 사진인데 댓글에 저기 고아원 보이지?
와. 댓글학원 그거 같은데? 어우씨. 아, 제목학원. 그래. 어. 웃기냐고? 야, 돼지야, 웃지 마. 알았어, 안 웃을게. 일베식 유머. 뽀또? 광기의 마인크래프트. 똥구멍이야? 어, 직장으로 연결돼갖고 대장. 야, 마인크래프트가 참 무궁무진한 게임인데. 이계색이야. 표출해봐. 상도무색이야. 난 나중에 마인크래프트 한번 해보고 싶다. 야, 문 살짝만 열자. 옆에 살짝 덥다. 입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호랑이 똥구멍으로 해갖고. 메타버스 지리네. 이런 청불 게임이지. 추워? 조금만 열어, 조금만. 남친 폰에 있던 러브데이. 우리 벌써 1766일째 사랑 중. 와, 365일이니까 저 정도면 한 7년 됐네요. 미쳤다. 네? 5년이야? 아, 5년? 아, 그런가? 어, 5년. 성지고시 계산법이야, 얘들아, 진정해. 야, 근데 이런 거를 다 이게 우리 사귄 지 얼마나 된지 이런 거 가끔씩 물어보면 좀 되게 어, 막 머리 굴려야 되잖아. 말 돌리기도 애매하고. 난 한 번도 세본 적이 없거든. 우리 만난 지 얼마나 됐지? 이런 얘기를 하기도 좀 그렇고. 난 굉장히 상남자식 연애를 한 사람이라서 만난 지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건 안 세거든요. 그나마 이제 좀 1년 단위로 좀 챙겨주고 약간 이런 건 하긴 하는데, 1년 넘어 본 사람이 내 기억으로 지금 한 진짜 한 3명 됐나? 성지 고지식. 네, 진짜로. 어. 중딩들이나 저런 거 센다고. 맞지? 여자 입장에선 저렇게 매일같이 세고 또 핸드폰에서 저렇게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하네. 상남자는 시골에 비서인 거 마냥 숨겨. 어제 코트가 얘기한 얼굴 까만 남성의 진실. 어? 내가 봤던 사람이 딱 이랬어. 근데 그 사람 엄청 말랐었어. 약간 코요테 그 뻑가 같은 그런 정도의 마름이었어. 내가 봤던 거지 공포스레터 했을 때. 어. 아, 뺄까. 어, 뺄까. 아, 나 이거 알아. 예전에 봤었어. 어? 맞지? 이게 뭐야? 이게 뭐 혀 말기 되면은 희귀성이 60%다. 혀를 동그랗게 묘하는 것은 학습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클로버 모양 만드는 것은 유전에 의해 가능하다. 어? 나 이거 가능한데? 네. 보여줄게. 혀 말기 세이 클로버. 초등학교 때 난 되더라고. 네. 네. 신기하지? 이거 안 된 사람 있어? 백태가 오늘 좀 심하네. 아, 오늘 이빨 안 닦고 방송해서 그래. 내일은 이빨 닦고 갈게요. 발기하였습니다. 보조개. 나도 보조개 있어. 희귀성 25%.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조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보조개를 가진 사람이 25%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보조개는 사실 광대 근육이 덜 발달해 나오는 약점이라고 한다. 아,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양치는 좀 해라. 들어본 색이야. 나 보조개 있어. 전방 치간이게 앞니 벌어진 거. 흑인들이 많이 이렇게 벌어졌던데. 이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저주받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을 것 같긴 하다. 어. 아, 이렇게 말하면 비하가 되려나?
근데 앞니 벌어진 건 되게 보기 안 좋긴 한 것 같아. 미관상. 서구권에서 의외로 매력 포인트가 되기도 한. 아, 이게 서구권에서 매력 포인트라고? 이 전방 치간 이게는 20%의 사람만 타고나는 특징이다. 취향이야? 앞니 벌어진 게? 여기다 담배 껴놓고 피긴 좋긴 하겠다. 저주받은 마늘 코세기. 뒤로 구부러지는 엄지. 희귀성 15%. 손가락 진짜 유연한 애들 있잖아. 손가락으로 무슨 나치 문양 만들고 이질한 애들도 있던데. 그거 대단하던데 진짜. 예전에 나 했던 컨텐츠 중에서 그거 좀 갖고 와봐 랄프야. 네. 나 예전에 했던 컨텐츠 중에서 그거 있었어. 뭐였지 이름이? 기계... 뭐였더라? 그게 기괴한 컨테스트였나? 아 있었는데. 불쾌한 골짜기인지. 똥내 컨테스트인지. 똥내 컨테스트. 아니, 이거 저주받은 몸뚱아리 컨테스트. 저주받은 몸뚱아리 컨테스트라고 내가 예전에 했던 컨텐츠가 있거든. 근데 이게 손이 이렇게 하고 여기 닿는 애도 있었고. 엄지 여기 있잖아. 엄지 이 MG가 여기 닿는 애도 있더라고. 여기에 이렇게 갖고 매체수로 줘봐봐. 응 있어? 몇 분 몇 초야? 아우 뭐야 뭐예요 님. 뽀뽀 만드는 방법 있어요? 나도 하잖아. 예, 사실 나 예,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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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신 분. 그 젖꼭지가 여기 이게 저 이게 젖꼭지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콧박인데 그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얘진 애지. 뭐라 그러냐 그거 보고. 그리고 평발 있거든요. 예. 평발. 예전에 군대 평발도 있었고 백두증. 저 백두. 손인데 좀 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애도 있었고. 그리고 손 여기에 이렇게 털난 애도 있었어. 아 발가락이구나. 손 여기가 아니라 발가락이다. 발가락 털. 그래 손 이렇게 꼬부러지네. 이게 얘 봐봐. 진짜 신기하다니까. 뒤로 제껴지는 굉장히 뭐야. 아니 명치를 좀 세게 맞이. 얘는 명치가 안에 이렇게 패여 있었어. 사고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날짜부터 저랬대. 명치가 안에 파여 들어가져 있어. 뭐야. 아 그러네요. 자 넘어가게. 이분은 진짜. 얘는 털이 엄청 많았어. 기억난다 얘. 몸에 털이 너무 많아갖고 거의 원숭이급. 진짜 이분은 무조건 후보에 넣을게요. 진짜 정급. 정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랑 여. 아 난 털 사진이잖아. 아 난 털 사진이잖아. 아까 제가 말했던 분 이분. 잠깐만. 아, 너 왜 이러지? 아, 죄송해요. 진짜 정말 아, 여러분들한테 내가 좀 있잖아. 털이잖아요. 이거 봐봐, 이거. 나는 지금 이것도 힘든데. 와.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손으로 이렇게 이상한 나무 모양 만든 애도 있었고. 잠깐만. 시청자 여러분들 와 정말 님 여기 친구네 눈 마주쳐. 진짜 싫다. 얘는 엄지가 너무 짧아. 와 이분 진짜 특이해.
자, 갑니다. 잠깐만. 아 잠깐만 어떻게 잠깐만 엄지를 뭐지? 반대로 돌린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간 거야? 구조상 이게 그게 저땐 60억이 없었나 보네. 텐션 봐라. 아 옆으로 옆 있어요 이 저기가 라이언. 와 손가락 아니야? 어떻게 손가락이 이래? 거짓말이야 이거 뭐? 와 어떻게 했지? 와 근데 진짜 여친분은 진짜 행복하시겠. 뭔 소리야? 아니 빌리슈트 이엄즈. 자 이분 밑 동영상 왔답니다. 와 이분은 그냥 저 와 어? 아 이때 재밌었네. 조회수도 달달하게 찍었네. 69만. 다시 한번 하라고? 아예 안 해. 똥내는 항상 잘 됐어 형. 그래? 나중에 뭐 기회되면 한번 해보자. 컨테스트 같은 거. 귀 움직이기. 희귀성 15. 나 귀 움직이는 거 너무 쉬운데? 보여? 봐봐. 악령 때문에 잘 안 되는데. 혀로 코 할기 이건 안 돼. 이건 희귀성 7%구나. 개구리 발가락? 나 이거 되는데? 새끼 발가락만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모두 벌릴 수 있는 사람. 이거 졸라 쉬... 봐봐. 되지? 이 개같은 비응신은 별의별 희귀병 다 알 수 있는... 귓바퀴 구멍 있는 거야. 난 이건 없어. 잠깐만 채팅창 가만히 있으라고는 뭐야. 미친놈 아니야 저거? 혀로 팔꿈치 핥기 1% 미만. 다음. 이 새끼 뭐야? 팔도비빔면 꼬들김 10,420원? 지가 돈 벌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야 이게 어떻게 이슈냐? 저런 글은 삭제하거라. 확진 판정 받고 도주한 외국인? 도주 하루 만에 검거했지만 허술한 이송 체계. 중국 여자였구나. 아하. 같은 바이크 다른 모습? 나 내 바이크구나. 멋있다. 내 거네. 어질어질 인종차별주의자. 숙소로 더 이거 외국에서 여행하시는 분인가봐요 이 유튜버 분이. 근데 구석 자리에 앉아서 이 모자 쓴 남자가
아시아 욕을 계속 하고 있대요. 간식 먹고 있는데 끝에 앉은 웬 미친 아저씨가 혼잣말로 중국, 한국, 일본 어쩌고 얘기하고 있다. 저거 저 들으라고 하는 건데 라운지에 나밖에 없다. 이런 일을 듣기만 했고 이런 류의 인종차별 자체를 처음 겪어보는데 기분은 당연히 좋지 않지만 타격이 크진 않은데 조금 많이 찌질해 보인다. 내가 쳐다보면 다른 데 보고 중얼거리고 다시 등을 돌리면 내 뒤통수에 대고 욕하고 아까 다른 백인 두 명이 잠시 왔다 갔는데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내가 말하는 거 흉내내며 조롱한다고. 뭔가 모습이 그려진다. 슝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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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지랄하면서 내가 카메라를 보는지도 모르고 계속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한다. 중국인이 더 많아진다고 중얼거린다. 이건 내가 중국인이어도 하면 안 되는 인종차별이다. 내가 아무 대꾸도 안 하니까 30분간 계속 조롱을 하고 더러워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데 대응을 안 하니까 만만해 보이는지 목소리 점점 커지는 인종차별주의자. 자리를 떠나려는 찰나에 Fuck you 라고 뒤에서 욕을 한다. 그래서 돌아봐서 도저히 안 되겠어. Hey! I'm not Chinese! 하니까 갑자기 당황을 하고 내가 갑자기 올 줄 몰랐는지 말 더듬으면서 카메라를 치우라고.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 형님 이응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나, 아, 너 한국인이구나. Are you Korean? 너 인종차별주의자야? 계속 카메라 끄라고 하고 횡설수설. 너 진짜 그러지 마. 그런 행동 하면 안 돼. 어? 너 인종차별주의자야? 너 나한테 욕했잖아. 너한테 한 거 아니래. 아우 찌질해. 중국 욕한 거라고. 근데 너 마지막에 나한테 욕한 거 맞잖아. 너한테 말한 거 아니야. 했잖아. 아니야. 마지막에 한국 좋아한다고 하고 한국은 내 아들 같다고 함. 뭔 개소리야. 근데 좀 중국 다들 싫어하긴 하나 보다. 해외 여행 가면은 I'm not Chinese 티셔츠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자를 쓰레기로 만드는 몰카. 외국인도 쥐약처먹은 소리를 하네. 오, 여자를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뺨 따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아. 형님 대굴박 스타일 좀 바꾸십시오. 김정은이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유명 아이돌 리더 만취 운전. 야, 이거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나왔구나. 누군지. 제아의 문준영이었다고. 아, 이 아저씨였어? 아이고야, 왜 음주운전을 했어? 아, 에? 문준영은 이미 2018년에 음주운전을 적발돼서 무리를 빚은 바가 있는데 두 번째구나. 아하. 습관이라고. 근데 나도 그 예전에 그 합방 했었을 때 술 먹고 이제 집에 귀가하려고 그러는데 그 저 뭐야 랄프를 미리 보냈어. 집에 일이 있어갖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무면허 있었던 상태였죠. 근데 운전을 할까라는 생각을 살짝은 했었었던 것 같아 솔직히 양심적으로. 근데 아니야, 내가 무면허인데 음주까지 하면은 나는 이거 만약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난 개조되겠구나. 그래서 대리를 불렀어요. 대리를 불러갖고 그때 강남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5만원인가? 예, 내고 딱 집에 딱 모셔 데려다주고 인사까지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참 편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저는 무면허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한 적이 없어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면허가 있었으면 운전을 했다는 거네. 그건 아니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귀찮으니까 잠깐 그런 그 고민을 했었던 건 사실이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가지고 저한테 뭐 욕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대리를 불러갖고 우리 도착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자, 무튼 여러분들 무면허가 됐건 음주운전이 됐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의 사고로 이어지면은 남한테 참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준법 정신을 중수하는 노래하는 코트 방송이고요. 너 요품 좋아서 이해하는구. 개소리하지 마. 이근 아저씨가 우크라이나로 떠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근 인스타 업데이트 이제 돼갖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고. 근데 이근 아저씨가 진짜 대박인 게 이게 나라에서 말리고 가지 말라고 이제 하면서 벌금이 1,000,000원이래요. 벌금이 1,000,000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라는 거야. 이게 진짜 그 행동력이 개쩐다. 진짜 상남자구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해가지고 SNS에 올렸어요.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크으, 진짜. 예. 근데 이제 이 관련 글에서 대댓글의 수준이 안녕하세요. 옵스리에오 레베카 언제 놀러 오세요?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겠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사이에서도 조선인도 있었을 텐데 그건 그럼 내전임? 이런 정말 개빠은 병신같은 정말 뒤틀어진 이런 씨빠은 댓글을 단 새끼가 있더라고. 이거 일제강점기랑 비교를 하고 참. 어그로만 끌고 돈 벌고 숨어있다가 한국 복귀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625대 공산당 쪽이었어. 형 이근 씨 이야기는 중립다 그래. 왜? 625 때 우리가 다른 민주주의 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젠 우리가 도울 차례다 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개죽뼈버러지들 없제? 나라에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간 게 잘못이니까? 범 무시하고 갔으니까? 나라에서 가지 말라는 건 굳이 안 가도 되는 건데 괜히 가가지고 긁어부스럼 만드니까? 그런가?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애초에 이건 국적 두 개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좀 열받지 않아?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대. 진인 사람은 SNS에 저렇게 어그로 안 끈다. 팩트 큐큐큐큐큐큐. 그냥 어떻게든 딸 국리 찾아서 까는 애들이야 큐큐. 그래, 중립 박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내가 그러면 응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잘못된 마음인 건가? 외교 문제가 스노우볼처럼 굴러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너무 일차원적인 결정을 한 거라는데 몰라. 근데 이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을까? 국가 간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알겠어. 다시 생각해볼게, 나도. 다음. 피지컬이 서구적이라서 외국에서 더 먹힌다는 여배우. 잡힐 경우엔 스노우볼 세계 오지. 뭐야 이게? 댓글이 어마무시했었다. 여자야 남자야? 가슴 달린 형님. UDT 입대해라. 돌 주먹. 주먹에 맞으면 3박 4일 걸리겠네. 깨어나려면. 라디오스타 나오셨구나. 이분이 모델분이신가 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자 연예인 싸움 순위에 들어가는지 자기는 없었다. 싸움 랭킹 추측할 때 2위는 이영자 씨다. 이영자가 싸움을 잘해? 왜 붙어보려고요?
김국진 아저씨 존나 웃겨. 저럴 때마다 센 척할 때 존나 웃겨. 3kg 찌던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다 덤벼. 어. 다 덤벼. 다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독재자. 마오쩌둥 아니야? 히틀러가 의외로 3이야. 코트베즈님 노래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이 지나면 무한재생 중이에요. 노래 언제 불러줄 콘텐츠. 아니 아니 오늘 안 노래 안 할 거예요. 다음. 투표를 해도 나라가 안 바뀐다. 아 장나라? 장나라 씨 동안이지. 근데 이제는 조금 약간 이제 꺾이는? 이제 기우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더라고. 어. 그 저기도 있잖아. 누구였더라? 그 4차원 연예인 중에 그 여자분. 아 있었는데. 그분 이름 뭐였지? 얘들아? 거북이는 범죄다 활정조라. 아 그 어 최강희. 최강희 근황. 이제 슬슬 이제 나이 이제 좀 먹는 티가 이제 좀 나죠. 예. 이분도 굉장히 동안이라 그랬잖아. 어. 내가 오늘 불러달래? 언제 불러줄 거냐고 물어봤잖아. 뒤질래? 너 왜 10이냐? 다음. 어디 사냐 너? 요즘 상식, 무식,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무식한 애새끼들은 한없이 무식했다. 똑똑한 애새끼들은 한없이 똑똑했다. 오히려 애새끼들의 평균적인 지식 수준은 옛날에 비해서 요즘이 훨씬 더 상승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차이점이 생겨났다. 지금은 무식한 애새끼들한테 스마트폰이 생겼다라는 거다. 옛날에는 지가 무식하면 그걸 티를 못 냈다. 나대고 싶어도 뭐 지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뭐 지 친구들 앞에서 말고는 무식한 티를 낼 수가 없었다.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온갖 커뮤니티에서 나대기를 시작하는 거다. 제갈량? 동탁? 그게 뭔데 이 틀딱 새끼들아. 설왕설래라는 말을 굳이 왜 쓰노 이 조선족 새끼야. 찡하다. 이거 근첩 단어 아님? 인문학을 왜 배워야 하는데? 그거 10원이라도 벌어줌? 영국이 섬이었어? 이거 굳이 알아야 되는 거야? 똑똑한 애새끼들은 스마트폰과 유튜브를 쥐어줘도 그걸로 온갖 유용한 지식들을 섭렵하는 데 쓰고 있는데 예술작품을 보든 자기개발을 하든 심지어 나무위키를 켜든 뭘 하든 간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정보라는 걸 습득하고 똑똑한 애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머릿속에 담는데 반면에 이제 무식한 애새끼들은 스마트폰으로 할 줄 아는 게 인방이나 쳐보는 것뿐이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기어들어와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대는 것밖에 없음. 옛날엔 그런 애들이 짜져 있었는데 지금은 익명 뒤에 숨어서 무식이 자랑이냐 떠들어 대고다. 내가 쓴 건 아니야. 그게 바로 요즘 애새끼들과 옛날 애새끼들의 차이다. 그치. 어, 요즘 이제 이대남들 욕먹는 게 욕먹는 이유도 이제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롤이나 켜고 커뮤니티나 깔짝거리고 인방이나 쳐보고 웹툰이나 쳐보면서 이 네 가지야. 인방, 웹툰, 커뮤, 저 뭐였지 랄프야? 인방, 웹툰, 커뮤, 롤. 어, 네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대남 이러면서 뭐 거북 유방단이라고 하면서 거북목에다가 이제 여유증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 거북 유방단 이런 참 오명을 뒤집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20대들이 내가 봤을 때는 뭐
즐길거리가 워낙에나 많아졌고. 나야? 알았어. 안 좋은 건 다 나네?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근데 이런 글을 보고 막 현타 오고 막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포함 안 되는 줄 알고 말하는 거 역겹네. 아니 나도 포함이 되겠지. 어. 다음. 현대 중고차 시장 본격 진입. 야, 드디어 현대가 할 일을 했구나. 드디어 중고차 시장에 현대가 진출을 한다. 허위 매물 없는 5년 미만, 10km 미만 내 차량만 신차 수준의 상품으로 이제 중고차 시장에다 내놓는다. 야, 이건 진짜 쾌재를 부를 일이네. 어, 이게 그 중고차 시장이 여러분들 사기를 안 먹을래야 안 먹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 지인들한테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차를 좀 잘 알고, 그러니까 중고차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인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본다고 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먹는데 딜러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딜러들한테 그냥 아싸리 이렇게 얘기한 게 편하대. 좀 친절하게 얘기하고 뭔가 전문가처럼 막 가오잡고 뭐 핸들에다가 500원짜리 올려놓고 그냥 딱 이지랄하면은 딜러 입장에서 하이 병신 봐라. 허, 이 새끼. 와, 누구 앞에서 지금 주름을 잡아? 아이 귀여운 새끼, 너 내가 100만원 더 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저기 해버린대. 그러니까는 중고차 그 알아보러 갔을 때 그냥 저 친절하게 대하면서 약간 그렇게 좀 의뢰 저기를 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야 그냥 조금이라도 덜 남겨먹고. 그런데 가가지고 괜히 막 나대고 그러면은 좆된다고 하더라고. 어, 아니면 대놓고 그냥 딜을 하래. 저기 한 뭐 이거 한 제가 이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이 정도 해드릴 테니까 좀 이 정도 가격에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대 오히려. 아무튼 현대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모텔에서 4박 5일 동안 광란에 쌍시옷 리을 시옷이 뭐야? 세 개 아이는데요. 어? 아 쓰리 쓰 아 아 쓰리 덤. 아 이거 안 볼래. 어, 군대 SSS급 후임, 트리플 S급 후임.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커튼 걷고 창문 열고 환기 시키기. 칼 같은 친구류 각잡기와 빠른 한복, 슬리퍼 전투와 오와 열 맞추기. 아직 자는 선임 깨우기. 김병장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전무하시합니다. 6시 15분 모든 아침 전무 준비를 끝내고. 하, 개미쳤다. 이 정도면은 트리플 S급 후임 인정? 물을 떠와야지. 물을 20배급 새끼야. 9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개털이 되고. 아우 졸려 막내야. 이병 박 경 제 오늘 아침 메뉴 뭐냐? 아 오늘 진짜 맛있는 메뉴입니다. 야 뭐 나오는디? 치킨하고 나오냐? 육고기 비빔 소스입니다. 하하하. 내 밑으로 네 위로 다지밥. 막산의 전 별력은 작업 복장으로 한복 후 연병장으로 집합할 것. 반복 전달. 어, 다 모였냐? 너희들이 할 일은 주변 산을 돌면서 잘 탈 것 같은 마른 나뭇가지를 좀 주워오면 된다. 이병 박 경제 진지공사할 때 쓰려고 모으는 겁니까? 아니 이따 간부들끼리 고기 구워 먹으려고. 고기는 지들이 처먹으면서 왜 우리가. 아이씨 박병장님 휴가도 못 가고 부대에서 작업하는 게 진짜 좆같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년인데 씨발. 그래도 그나마 박병장님 말년이지 않습니까? 저는 남은 휴가도 없고 진짜 죽겠습니다. 아씨 태권도 단층따면 포상여 준가던데 주변에 태권도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이병 박경재 김단병님 저 사회에서 태권도 3단이었습니다 뭐? 3단? 좀 하나인데? 패급 새끼도 쓸만한 구석이 있네. 근데 진짜냐? 태권도 3단치고 너무 비실비실한데? 그래 드디어 패급 이미지 벗고 선임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이 기회를 놓치면 안돼. 제가 태권도 3단이라는 걸 증명해보겠습니다. 끝이야?
짤이죠. 뒷내용 짤이야? 네. 아 이거야? 어. 어 뒷내용 짤로 이렇게 됐었구나. 어. 감동실하네. 요즘 군대 안 저러죠? 예. 욕도 못하지 않나? 어. 이 새끼야 저 새끼야도 못하지 않을까? 요즘은? 아 서로 욕은 해? 아 그래? 아 찌르면은 바로 신고. 아 그렇구만. 아 나도 군대 갔을 때 진짜 휴대폰 받으면 바로 화장실 판다 찬데. 좋은 선임들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야. 어 이등병한테 말도 함부로 못함. 그래? 난 PX가 갖고 그 저거 그 식폭행 당했었어. 그 신고식 한다 그래가지고 냉동 존나 계속 먹으라고 사주는 거야. 근데 뭔가 좀 배부른데 계속 갖고 오길래 다 먹어버렸어. 어 분위기 이상해지더라고. 너 이병대 의병제대 했잖아. 다 먹어버렸어 진짜로.